네, 이번 시간에는 계단 만드는 걸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또 만들려고 막상 만들려고 하면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계단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 하나의 높이는 이제 그뭐 조금씩 다르니까 네, 저는 일단 1200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300 높이는 150 줬고요. 이 상태에서 계단을 이제 컴포넌트로 예, 만들어 줍니다.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에서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자 이제 계단 하나 한 계단을 만든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네, 모서리에서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모서리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네, 곱하기 그 다음에 원하는 계단의 개수 네, 10, 15개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계단 하나가 네,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계단의 모양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단에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로 내려줍니다. 내릴 때 컨트롤 키 누르면 이 라인만 복사가 돼서 나오죠. 내리면서 네, 한30 엔터 그리고 푸시 툴 단축키 P를 이용해서 푸시 툴을 눌러서 앞쪽으로 살짝 빼주는 거예요. 50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계단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된 계단은 없죠? 그러면은, 네, 두 번째 거를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네, 지금 현재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요게 있는 이 라인을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네, 이렇게 밑으로 쭉 연결되는 듯한 계단의 모양이 나왔죠. 만약에 이 부분을 더 두껍게 하고 싶다면 디자인에서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뭐 밑으로 네, 아래쪽 Z값으로 네, 원하시는 만큼 내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네, 또는 여기서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을, 이 라인들을 다 지우고 싶고,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얘를 가지고, 자, 무브 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네, 익스플로드 합니다. 익스플로드 하기 전에 먼저 메이크 그룹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선택한 뒤 익스플로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익스플로드를 그냥 해버리면 익스플로드 되면서 다른 뭐 바닥이라던가 다른 것들과 붙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룹 하나를 해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익스플로드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플로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우개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라인이 정리가 되겠죠. 네. 귀찮지만, 네. 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루비를 활용해서 이걸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비 사용을 하시면 더 쉽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보시면, 네, 잘라야겠죠? 자를 때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우리가 150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15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줄자 태퍼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150하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라인을, 네, 여기까지 그려주고, 푸시로 밀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밑에를 삼각형으로 채우시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뭐 쉬운 방법이지만, 네,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라인을 클릭하고요. Shift 키를 누르시면 방향이 지정된, 녹색 방향으로 지정된 상태, 그러니까 방향을 가고 있을 때는 스냅이 이렇게 걸려요, 락이. 근데 Shift를 누르시면 딱더 이제 그 락이, 진짜 락이 걸려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이 방향에 맞춥니다. 클릭. 그다음에 위쪽으로 라인을 클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푸시로 또 여기다가 맞춰줍니다.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단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단의 난간을 만드신다 그러면, 네, 난간을 만드실 때는 우선 라인을 그려주시는데, 자, 얘가 이제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룹 아니고 그룹 안쪽에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룹 바깥에서 라인.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끝까지, 네, 잘 클릭하셔야 돼요. 이 밑에가 아니라 이 위에죠. 클릭. 네, 이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이라면, 네, 이렇게까지 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둡니다. 그리고, 네, 무브 툴로, 네,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데, 네, 천을 입력하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라인을, 네, 지금 파란색으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무브 툴을 이용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50만큼, 네, 넣어줍니다. 자, 50만큼 넣어줬더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자, 보세요. 자, 계단의 그 이제 난간,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네, 만들어지는 이 부분은 이제 프로파일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자, 이 원을 그리면 먼저, 네, 라인을 선택하고 follow me, 그 다음에 라인. 그러면 이제 이게 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자,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요, 이 원에다가 제가 이렇게 프로파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과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이런 뭐 모양을 하나 그릴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하나 그려놓고요. 네, 이 면을, 네, 살짝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제가 원을 먼저 그린 이유는 이 라인 끝에서를 중심으로 뭐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저쪽이 가서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 끝에다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라인 끝에 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네, 뭐 상자 사각형을 먼저 그리셔고 하셔도 되는데, 원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네,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라인 선택하고, 네, follow me, 면 선택하면 이 애가 여기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요 끝머리 처리가 좀뭐좀 아쉽죠. 뭐 이렇게 이렇게 잘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진행되거나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인 끝을 클릭하신 다음에 녹색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먼저 라인 세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follow me,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네,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전체 선택하셔서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고, 네,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요, 이제 여기 계단에, 기둥들을, 난간과 연결되는 기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둥 역시, 네,
여기 중심점쯤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이제 난간에 그 기둥의 두께를 입력을 합니다. 제가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20 할게요. 20. 자, 그 다음에 푸시로 얘를 쭉 올려서, 네, 난간에, 자, 옆에 잘 맞춰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자, 무브트를 이용해서 아까 안쪽으로 50 들어갔었죠? 50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집어넣어 봤더니, 살짝 안 맞네요. 안 맞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맞춰서 그릴 수도 있으시는데, 지금은, 네, 제가 그냥 순서를 그렇게 지키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놓고 살짝 더 낮출게요. 낮춘 다음에, 자, 옵셋, 네, 옵셋 기능으로 안쪽으로 라인을 좀 주고 요렇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다가 요렇게만 놔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또 어떻게 하느냐? 자, 계단 복사하듯이 얘를 하고 무브 툴로, 네, 요렇게 해서 곱하기, 네, 15개 해주시면, 네,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요, 반대편에 여기다가 복사를 하는 방법은, 네, 무브 툴을 이용해서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지워주세요. 그룹 지워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플립 얼롱,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레드로 하시면, 네, 좌우가 바뀌어요. 네, 레드로 하시면 그 다음에 맞춰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에 이제 미드 포인트, 여기 이제 센터 라인에서 이 원의 센터를 먼저 여기다가 맞춰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50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물론, 네, 이 과정에서 루비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루비를 이용하시면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지만, 네, 루비를 또 사용하면 복잡해지니까, 루비 설치부터 또 들어가야 되니까, 루비 관련된 내용은, 네,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요거 뭐 이런 거, 여긴 루비 버튼 누르셔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거울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여기 지금, 네, 두 개가 지금 복사가 된 건데, 네, 어쨌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루비 클릭. 제가 루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복사도 되고 밀어도 되고, 계단도 뭐 사실, 네, 여기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줘요.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조절 가능하고요. 이런 라인 같은 게 만들어서 난간 만드는 건또 따로 하셔야 되지만, 계단이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 루비를 잘 활용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단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얘도 같은 방법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쟤는 이게 그 복사를 해놨는데, 얘도 역시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 해주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익스플로드를 하고요. 이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루비, 아까 이거 지웠잖아요. 루비를 활용하시면, 이것도 루비거든요. 픽스 101 해주시면 이런 것도 깨끗하게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작업은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작업해야지, 네, 집에 일찍 가겠죠? 네,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하거나요. 자, 오늘 계단 만드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엉클벅스 카페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네,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